목요일 아침에 CJB 모닝와이드 이번에는 안효선 리포터와 소식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어요? 네, 조만간 장마전선이 물러나고 우리에게는 이 무더위가 찾아올 텐데요. 덩달아 시원해지는 옷차림 때문에 유독 몸매에 민감하고 또 신경 쓰는 건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본격적으로 찾아온 다이어트의 계절. 건강과 체중 감량 모두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다면 탄탄한 복근 한 스푼, 매끈한 허리라인 한 스푼, 여름맞이 다이어트 레시피로 건강한 몸매 만들러 가보실까요? 오늘의 첫 번째 여름맞이 다이어트 레시피를 찾아간 곳. 이 운동 시작 전에 장비 착용은 필수라고 하는데요. 무슨 장비일까요? 야, 여기는 진짜 운동하는 곳인 것 같은데 무슨 운동하러 오신 거예요? 아, 번지요. 번지요? 네.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문득 지난 2016년 하늘이로 몸을 내던졌던 그때가 생각나는데요. 아, 기억납니다. 아우, 그때 무서웠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네, 하지만 다행히도 제가 우려했던 액티비티 끝판왕 그 번지 점프 아니고요. 2020년 힙하게 떠오르는 이색 운동. 유명 연예인들의 다이어트 운동법으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처음 보는 운동이죠. 진짜 이 줄이 번지 점프할 때 쓰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어떤 운동인가요? 이거는 번지 플라이라는 운동이고요. 이제 이태리에서 나온 운동이고 이태리 무용 선수랑 이제 피트니스 선수가 재활을 위해서 재미 요소를 넣어서 만든 운동이에요. 번지플라이는 천장에 달린 번지줄과 보호 팬츠인 하네스를 연결한 뒤 번지줄의 탄성을 이용해 움직이는 새로운 유형의 스포츠인데요. 신나는 음악에 맞춰 가장 기본 동작인 스텝부터 다이버, 하드 스탠드까지 다양한 동작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재밌겠네요. 이야. 코어를 잡고 중심을 잡고 서 있으려면 무산소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무산소, 유일한 유무산소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애가 중력을 무시하고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칼로리 소모가 바닥에서 할 때 100칼로리라면 얘는 그 배 이상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번지줄의 탄성 때문에 번지플라이 초보자도 보다 안전하게 또 쉽게 따라할 수 있는데요.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이고 운동의 즐거움까지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다이어트 레시피입니다. 무언가 하늘을 나는 듯한 그런 기분도 느낄 수 있겠어요? 아, 그럼요. 번지플라이만의 매력 같은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아, 뭐 다른 운동은 좀 정적인 게 많잖아요. 얘는 좀 활동적이다 보니까 좀 지루하지 않게 계속 오게 되고요.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풀리고요. 그리고 제가 근력이 엄청 많이 붙었어요. 오. 피트니스와 요가의 장점을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신개념 운동. 누구나 한 번쯤 하늘을 나는 모습을 상상해 보셨을 텐데요. 번지플라이라면 운동도 하고 상상에만 그쳤던 일들이 현실에서 펼쳐질 수 있습니다. 야, 이거 뭐 지루할 틈이 없겠는데요. 엄청 재밌더라고요. 네. 야, 이 번지플라이 어떤 분들이 하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도 운동에 취미가 없는데 저처럼 운동에 취미가 없거나 하시는 분들은 되게 재밌게 번지플라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살도 빼시고 싶으면 살도 많이 빠지실 거예요.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올 여름보다 더 핫한 몸매를 만들어줄 두 번째 다이어트 레시피를 찾아간 곳. 예쁜 몸매 라인을 만드는 데에는 이만한 레시피가 없다고 합니다. 아, 이거 필라테스죠? 많이들 하시죠? 아니, 지금 다들 뭔가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무슨 운동인 건가요? 지금 이거는 기구를 이용해서 하는 기구 필라테스 운동입니다. 기구 필라테스는 필라테스라는 사람이 이 기구를 만들어서 몸을 운동을 조금 더 쉽게 근력 강화도 할 수 있고 자세 개선을 할 수 있는 동작을 이제 고안해서 만들었습니다. 리포머, 캐딜락, 레더바렐 체어 이 네 가지의 기구를 활용해 반복된 동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신체 운동. 건강한 몸과 아름다운 몸매를 가꾸기 위한 운동법으로 최근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맨손 또는 매트 위에서 하기 어려웠던 동작을 기구를 활용해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근력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많이 도움이 됩니다.
다른 운동들도 많은데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구 필라테스가 근육도 많이 쓴다고 하고 또 이제 자세 교정이랑 몸매를 다듬어 준다고 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해보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네.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운동 능력에 따라 맞춤으로 근력 운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구 필라테스를 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보이지 않는 속근육부터 탄탄하게 가꿔주니 매끈하고 탄탄한 몸매로 거듭나는 건 시간 문제 아닐까요? 은근히 힘들 것 같아요. 예. 자, 그렇죠. 여기 양팽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지금 아까까지 올라오셨던 그 느낌으로. 모든 동작에는 호흡 패턴을 접목해 운동 효과를 최대화하고 있는데요. 격렬한 움직임보다는 서서히 반복되는 운동과 연속적인 동작을 통해 자세 교정, 근력 강화의 유연성 향상까지 체중 감량은 나도 모르는 새에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땀 많이 나겠어요. 이 기구를 이용한 필라테스를 좀 해보니까 운동량이 상당하거든요. 네. 어떠세요? 너무 좋은 운동인데요. 하는데 너무 힘들기도 하고 네. 약간 균형이 잡히는 것 같아서 몸매가 예뻐질 것 같아서 여자분들이 많이 하시면 여름 비키니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한 가지 동작의 정확성으로 양보다는 질에 맞게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 포인트. 더불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며 긴장을 풀어주기 때문에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야, 만능 운동 아닌가요? 그렇죠. 진짜 제대로 운동을 한 느낌이거든요. 어떤 분들이 하면 좋을까요? 주부분들도 좋고요. 그다음에 뭐 요새는 직장인들 하도 움츠려 있어서 거북목이나 어깨 움츠려 두신 분들 많으니까 그런 분들 위주로 조금 더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나홀로 집중 수업에 돌입했는데요. 기구를 이용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어렵겠어 싶지만 저도 몰랐던 제 몸 구석구석 굳은 근육들이 이제야 잠에서 깨어난 기분이었습니다. 매일 조금씩만 시간을 투자한다면 분명 놀라운 일상을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경험 같아 보여요. 예, 신세계였습니다. 네. 여러 가지 기구로 다양하게 또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기구 필라테스 여러분도 꼭 도전해보시죠. 오늘의 마지막 다이어트 레시피를 찾아간 곳. 네, 안녕하세요. 요즘 대세 홈트레이닝의 모든 것을 알려줄 김재학 트레이너입니다. 요즘 주변에 보면은 집에서 운동을 했는데도 굉장히 많이 살을 뺐다라는 분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좀 어떤 운동들을 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밖에서 운동하는 걸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집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고강도 운동 프로그램을 몇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동작은 이렇게 엎드리신 상태에서 손을 만세 뻗으실 거예요. 슈퍼맨 동작으로 하신 상태에서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이시면서 다리를 들어주실 거예요. 이 동작은 상체 운동법으로 근육부터 엉덩이, 다리까지 짧은 시간 군살도 잡고 탄탄하게 단련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 같은 경우는 대자로 누우신 상태에서 손바닥과 발등이 만난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올려주실 거예요. 하나, 반대, 둘. 탄탄한 복근을 원하신다면 여러분도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에 힘은 풀어주고요. 만약 이 동작이 조금 벅차다면 팔꿈치와 무릎이 맞다도 좋습니다. 이 운동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해보니까 복근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여름 여러분 잠시 후면 제 복근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못 볼 거예요. 병나는 거 아닙니까? 병났습니다. 이번에는 다리를 골반 넓이로 벌려주실 거예요. 발끝은 10도 정도 바깥쪽으로 손은 깍지 끼신 상태에서 머리 뒤로 넘기실게요. 이렇게 앉으신 상태에서 쭉 쳐주실 거예요. 마치 도끼질을 하듯 무심하게 내리치는 것 같지만 온몸에 힘을 주고 툭툭 끊어주는 것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 운동에 이름을 하나 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장작 좀 덮을까요? 어울리나요? 네. 장작 좀 덮을까요? 가만히 계시네요. 네, 마지막으로 할 운동은 허리에 손을 얹은 상태에서 오른 다리를 먼저 뒤로 빼실 거예요.
상태에서 앉았다가 킥, 또 다시 앉았다가 킥. 마지막으로 하체 운동의 꽃, 런지 동작을 활용한 하체 운동인데요. 허벅지뿐만 아니라 엉덩이 근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잠깐 동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등에 이렇게 땀줄기가 쫙 흐르면서 야, 집에서도 이런 게 가능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운동들을 15개씩 3세트만 해주시더라도 여름에 좋은 몸을 가질 수 있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최근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동글동글해진 몸매가 신경 쓰이셨다면 홈트레이닝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운동들이라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몸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몸짱에 도전하십시오. 저처럼요. 네, 안효선 리포터 정말 요즘에 딱 필요한 정보들 많이 담아오고 오셨어요. 그렇죠. 세 씨도 직접 도전해보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집에만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엔 가기가 꺼려지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번지플라이와 또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로 운동이 진행되다 보니까요. 정말 안심하고 또 운동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홈트레이닝 집에서 꼭 해보신다면 예, 저처럼 예쁘고 아주 탄력적인 몸매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네, 여름을 맞아서 다이어트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소개해드린 다이어트 레시피 한번 도전해보시면 어떨까요?